어느 분이 추천해 주냐에 따라서 너무 이제 많이 뭐랄까 휘둘린다 그럴까요?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봐가지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같은 구형 있죠. 예,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망원경이 8인치인데 8인치 F5 망원경과 8인치 F10 망원경 중에 8인치 F10 망원경이 F수가 더 크니까 초점 거리가 더 길으니까 더 어둡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.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눈으로 보는 안시 관측은 F수에 따른 밝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망원경 SE200에는 초점 거리 1000mm거든요. 여기에 10mm 아이피스를 끼우면 100배가 나오죠. 근데 F10짜리 망원경 있죠. 그거는 10mm가 아니라 20mm를 끼우면 100배가 나오겠죠. 같은 8인치일 경우. 그럴 때 같은 배율이면 그 상의 밝기는 같습니다. 똑같은 구경, 같은 형식의 망원경에서 F수에 따른 차이는 오직 사진에서만 통하는 얘기고요. 안시관측에는 거의 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같은 구경에 같은 형식의 망원경인데 이거는 F수가 5니까 더 밝게 보이고 저거는 F수가 10이니까 더 어둡게 보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도 계세요. 예, 제가 어떤 분이 이게 맞냐고 지금 물어보셔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. 예. 이 망원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분이라면은 좀 정확한 사실을 알고 또 모르면 어떻습니까? 배우면 되죠. 예.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지적을 받고 저도 마찬가지죠.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제 지적을 받고 수정을 하면 되는데 뭐 얘기를 해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대화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. 고집이죠. 이제 그때부터는. 그때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이제 조언을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그분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. 참 그런 사례를 제가 봐가지고 그 별맛실 TV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정보를 좀 걸러서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. 제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거나 틀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런 걸로 피드백 주셔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걸 빨리 접수를 해가지고 예 그거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,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수정 영상을 만들어서 구독자분들한테 제시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보는 정보가 다 옳은 정보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, 말씀을 드립니다. 정보의 취사 선택이 필요하죠. 장비하고 천체 관측 예, 안시과에 대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 천체 관측이라는 취미가 여전히 매니아들의 영역이 맞는 것 같고요. 개개인별로 개성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많은 가짓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. 예, 여러분들 이제 안시관측 시작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안시관측을 어느 정도 해봤다는 분들에게까지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영상을 남겨봤고요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디오가 제대로 들어갔나 지금 걱정입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.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건 이제 날이 추워진다는 거죠. 여러분들 모두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 2월 말 3월이 되면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천체 관측 시즌이 다가오겠죠. 그 시기 동안 준비 잘하셔서 알차고 보람된 천체 관측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